여러분,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을 모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. 네. 교수님은 지난해 BBC가 선정한 여성 100인에 이어서 멋있다. 멋있어요. 와, BBC 스웩. 사회부를 거친 기자라면은 사건 사고 취재하다가 이수정 교수님한테 전화 안 드린 기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. 안 드린 게 아니라 뭐 한 10번 안 드린 기자 없을 거예요. 아,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? 맞아. 저희 다 한 10번 네. 이상 시켰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기사 코멘트를 해주실 때 특히 또 교수님이 정말 촌철살인으로 그 당시에는 여름만 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. 젊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에 많이 노출되는데 피해를 피하는 방법이 뭔가요? 이러고서 맨날 물어봐요. 어떻게 피해요? 그러게요? 성범죄를 어떻게 피해?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.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할 때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자기에겐 굉장히 성적으로 자극적으로 들린다. 이렇게 얘기를 한 코멘트 한 줄이 있었어요. 아, 담담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듣고 있는데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순간적으로 약간 이불로 쌍욕을 엎드렸는데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. 교수님이 그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던 법안들 보면 대체로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취약 층인 경우가 많았잖아요. 그런 이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?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이 길을 안 갔을 것 같아. 여자니까 보이는데 어떡해요.